I'm going crazy. The way you shake it, baby. Okay, 오케이 올라가자. 아, 맞는다 이거. 감독님. 타임 배너의 민박을 할게. 배너의 민박이요? 응? 지금요? 손님이 와요? 누가 와요? 몇 시예요? 첫 번째 손님. 뭐야? 누구세요? 뭐야?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광이에요. 아! 아! 어? 멤버들 보여줘, 멤버들. 어, 끊었어요. 아, 왜 끊어! 아, 왜 끊어! 이거 핑거푸드 안 될 것 같아요. 핑거푸드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뭔 소리야. 이게 민박이 아니라 호텔로 바꿔야 돼, 어. 지금.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혜성이가 선배님 너무 잘생기셔서 당황해가지고 끊어버렸대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 오시는 겁니까? 네.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아니, 진짜 저는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아, 네. 어? 제가 드라마 촬영 중이어가지고 안타깝게 함께하지 못하고. 아 그래도 아니 선배님 저희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어 말씀드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제가. 너 촬영장으로 빨리 가 너.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통화로 나와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와. 감사합니다. 그 영광 씨가 또 그 챌린지 해주신 것도 너무 잘 받고. 키스터 라디오 감사하다. 갔다 오셨죠?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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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영준 플러스 기광이어서 영광 이름이 영광인 건 선배 아시나요? 아, 그럼요. 아유. 와 대박. 와 들어가지고 개탔다. 네. 아 같이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아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다음에 꼭 뭐 챌린지든 뭐든 함께. 와 넌 정말 미스테리. 미스테리.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혹시 앞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아! 뭐라 해요 선배님! 엄청난 선배님이죠! 제가 빅타임에서 심사위원단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된 거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너무 아니라고요. 아니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줄줄마시고 멋지고 우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팀이에요. 아, 아닙니다. 이 타이밍에 아. 하트 선생님 저희 하트 괜찮으시죠? 하트 좀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라마 촬영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촬영 잘하시고요. 다치지 마시고 활동도 멋진 활동 계속 기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화이팅! 와 영광 씨 화이팅이래. 화이팅! 영광 씨 화이팅 이랬어. 아니 입술이 왜 이렇게 예쁘죠? 아니 생얼이신데. 아니 그건 생얼이 아니야. 난 그런 생얼 처음 봤어. 뭘, 아, 난 처음에 마스크만 쓰고 계셨거든. 근데 마스크를 내리자마자 갑자기 우와! 이러고 내가 너무 빛이 나버려서. 아 그거 사과 드려야지. 아, 사과 드려. 제가 이런 선배님 용안을 보니까 뭔가 죄가 다 식여나간 느낌이어가지고 실수로 꺼버렸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것도 빨리 한마디 해. 네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영상통화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근데 오시면은 뭘 할지 모르니까 수영장도 좀 치워놓고 저쪽으로 정자도 좀 깨끗이 닦아놓고 그거부터 할까 봐. 청결이 일단 제일 중요해. 아 근데 청결이 제일 중요해. 오케이 움직이자. 렛츠고! 렛츠고! 아니 손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네 일단 설거지 할게. 난 뭐 할까? 아 웰컴 드링크 만들어주라. 웰컴 드링크? 어. 미숫가루 있거든? 미숫가루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일단 우유가 많아서 좋고. 아 근데 진짜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고 싶었다고? 약간 누구한테 대접하는 거? 응, 대접해주는 거. 누가 올까? 뭔가 예상이 될 것 같으면서도 예상 못한 사람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막 약간. 성국이는 어디 있어? 성국이? 이거 코미디 베리그 짠 거죠?
아, 지금 뭐해? 그 다음 이제 어? 시뮬레이션 코를 보여줘, 코를. 야, 너가 한번 와봐. 너가 손님 해볼래? 응. 나 걸어올게. 네가 그럼 스타트로 이렇게 있는 거야? 응. 아, 그치. 이렇게 서 있을까? 아니면 좀 내추럴하게 갈까? 늘어? 무조건 예의 차리면서. 예의 차리면서. 그치, 그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그러세요? 이 뭔데요? 여기서 입장료 있으면 되거든요. 간단한, 죄송합니다. 네, 가벼운 이게 아닌 정도, 것 같아가지고. 네, 가벼운 마음 정도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팁이 필요해서. 한 게 있어야 팁을 드리는 네. 거 아니에요? 아, 팁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서비스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드릴게요. 아,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무조건 드려야 돼요? 네, 보여주면 싹. 거봐, 이런 사람 있으니까. 그래, 이럴 수 있다니까. 이 정도 그냥 깡패처럼 나와, 그냥. 아니, 예의 있게 가야 돼. 어, 무조건 예의 있게 가야 돼. 이랬는데 그냥, 만약에 진짜 엄청나게 아까 이광 선배님 같은 분이면 어떡해. 네, 여기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넣었어요. 네. 아유. 야, 모르갈 몇 개 뽑아가는 거야. 뭐죠? 리코더예요? 이제 와도 되니까? 야, 너는 더 해라. 야, 마지막에 그 픽살이 뭔데? 어? 일단 이 정도만 해? 뭐가 부족했어? 처음에 네가 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팁이 안 돼.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영준아, 너 그거 하고 수영장에 불순물들만 제거해줘. 정제 닦잖아.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리고 아내 좀 꾸밀까? 개모. 맛을 한번 살짝 봐볼까? 어때? 설탕 좀 넣어야겠네. 밍밍해? 응. 잠시 백종원 선생님을 좀 빌리자. 설탕은 많이 넣었어, 맛있어요. 많이 넣어야 돼. 아우야, 맛있다. 야. 아우야, 맛있다 이거. 제대로 놔. 어우, 더 타야 되겠지? 어, 몇 분이 없을지 모르니까. 곰수 세자 하는 거야. 좋아, 좋아. 많이 들어가겠다. 이게 MG야. 야,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3대가 와서 배불리 먹겠는데. 우리 게스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얀 설탕 듬뿍듬뿍 넣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달달한 게스트니까요. 와! 아, 더 맛있다, 이거. 달달하구만. 너무 달달해.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시잖아. 그래서 입구도 조금 우리가 아까 레드카펫도 해달라는 손님도 계셨잖아. 근데 어쨌든 지금 없잖아. 레드카펫도 없고, 왕관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스케치북을 레드카펫 하고. 어, 그래, 네, 레드 카펫. 레드 카펫 해가지고 이렇게. 어. 근데 레드 카펫부터 넣자. 이게 또 성이야. 이게 레드 같아? 어, 레드 같아. 그래? 잠깐, 이건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바닥에 딱 붙여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모양이 딱 붙여. 나 한번 보자, 한번 보자. 테이프는 있거든? 어. 별로 오시니까. 이거를 앞전에다 할지 아니면 저기 길가에다가 해놓고 안 보이는 데다가 길가도 괜찮다. 어, 이런데 올라오는 길에. 어, 여기가 난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여기다가 하자. 어. 나 레드카펫 완료. 레드카펫 완료. 아, 근데 게스트들이 까다로워. 무슨 요구사항을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아, 일단 이분이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 내가 볼 때. 왕관에 망토에 레드카펫. 근데 이렇게 까다로운 애는 아. 야, BL 지탄밖에 없긴 해. 야, 자, 야, 그럼 전화해봐.
지금 영상한테 한번 전화해봐. 일단 떠보자. 아, 떠보자. 한번 떠보자. 떠봐. 우리가 한번 떠봐. 알아야지. 내가 좀... 봤을 때 이거 지금 비일치단 같거든? 그냥 떠봐. 어디야라고 먼저 해봐. 내가 이 출발해야 되거든? 지금 안 봤는데. 아, 잠깐만, 야.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 유준이랑 쇼윈도야? 그럼 한결이, 한결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한결아, 어디야? 나 집이야. 왜 집이야? 어? 집인데. 그래? 너 오늘 너네 스케줄 있어? 아, 없는데. 그럼 왜 안 와? 너 혹시 왕 좋아해? 너가 왕이 되는 걸 좋아해? 내가 왕이 왜 돼? 그래, 한결이 이런 욕심 없다니까. 그러면은 너 코미디 빅리그 좋아해? 빅리그 좋아하지. 알겠어. 그래? 그럼 너 당첨. 근데 이제 가고 있는데 언제 도착하는지 모르겠네? 뭐야? 뭐가 진심이야? 뭐야? 일부러 놀리는 거야, 뭐야? 뭐야? 차에 있는 거 아니야? 차에서 자고 있다가 지금 일어난 거 아니야? 한결인데 지금 일어났대. 한결아 일단 알겠어. 아무 알겠어. 쇼펌 쇼펌 찍어야지 이러면서. 어, 좋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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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송국인데. 성국이? 어, 나 촬영 중이야. 어, 야, 너 전화 바뀌었어? 어, 번호 바꿨어, 저번에, 이번에. 야, 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서운해. 아니. 어, 계단으로. 그런 게 아니라. 계단으로 오라. 서운하면 내가 딱 괜찮은 곳 있으니까 거기 데려갈게. 너 혹시 너 마술쇼 같은 거 보고 싶어 했어, 평소에? 마술쇼? 어. 아, 나 마술 좋아하니까. 아, 너 마술 좋아해? 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냥. 너 지금 뭐해 그러면? 나 지금 점심 먹고 나 좀 이따 운동 가려고. 아 진짜? 응. 어? 시도 아닌가? 아, 알겠어 이도. 연락할게. 아, 잘 지내고. 어. 시도 아닌가? 그래 진짜 아니야? 난 정말 미스테리.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우리 밥을 먹을까? 일단 하고 애들은 그냥 야, 와 하면 더 올 것 같으니까 어, 우리가 만들어서 먹이자. 해물라면 할 거지? 새우도 넣을까? 다 넣을 거야. 망치하다. 고급 라면 만드는 것 같아. 와, 자숙 문어. 왜 자숙 문어야, 근데? 자숙 새우, 자숙 문어. 자숙하는 문어인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니 궁금해. 뭔가 왜 자숙 문어지? 와, 여기 꽃게도 있어. 꽃게 넣으면 끝나는 거야. 다 넣어 그냥. 아니 고니가 있네? 이거? 응. 고니다. 여기 고니 있어요, 고니. 고나 안녕. This is 고니. 고니가 고니를 탁. 얘네도 좀 씻겠어? 나 이제 바로 할 거여가지고. 라면 우리 어떤 뭐 어딨지? 라면 저기 뒤. 송구이가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진라면으로 해봐요. 할까? 말이 안 돼. 아니면 두 개 끓이긴 너무 힘들잖아. 섞을게. 섞어? 응. 신라면 두 개, 진라면 세 개 섞을게. 그래? 좋은 선택이다. 아 이게 라면에 좀 청양고추도 좀 들어가고 좀. 그러니까. 아, 그게 좀 맛있는데. 나도 그걸 좋아하긴 하는데. 기름 빡빡 해갖고 막, 어? 파기름 딱 내주고. 너무 좋아. 고추를 살짝만 넣을까? 응? 고추를 살짝만 넣을까? 한기한테 혼나. 몰래. 고추 가루를 넣어, 고추 가루. 왜? 살짝 마라탕 스타일 느낌인데.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되겠는데? 이대로 먹으면 해물찜인가? 어, 그런 느낌이지. 어, 맛있는 냄새 난다. 우리 지금 일단 네. 우리 배 채워야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밥을 못 먹었어요. 그거 만들고 있어. 하고 있어. 응. 빨리 할 테니까. 해물라면? 응. 아, 우리 꽃게도 있었어? 여기 해물탕 안에. 와, 이 낙지 뭐야?
지금 문어야. 문어지 않을까? 와, 이거 문어 뭐야? 문어가 문어지? 비슷하게 생겼네, 낙지랑 문어랑. 아닐걸? 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건데? 이상하네? 희한하네, 여기. 얼마나 걸려요? 한... 얼마? 한 10분? 70분? 어... 아, 뭔 소리야. 동치는 거예요? 어. 오, 문어. 문어. 와, 미쳤다. 와, 문어. 오, 너무 맛있겠는데? 맛있겠지. 와,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역시 배너의 요리사. 뭐야? 새우. 어, 향 제대로인데? 야, 물을 좀 더 써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맛있어. 해물맛 신나는데? 바다야? 바다야, 바다. 국물 짜니까 조심해 보구나. 너무 맛있어. 아, 빨리 먹으면 안 되는데 빨리 먹고 있네. 벌써? 어? 너무 맞다. 어? 진우인데? 어? 진우야? 손님 맞이해, 맞이해. 깊이 파고들어 마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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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나를 깨워. 아니 누가 녹음실에서 연애를 합니까? 엄청 튀어나오네. 예. 어서 오세요. 뭐야? 진우가 온다고? 진우야! 안녕하세요. 안녕! 아, 더 멋있어졌다. 뭐야? 야, 야, 헐. 잘 지냈어? 네. 어, 안녕, 안녕. 뭐야, 온다는 말도 안 했잖아. 뭐야? 야, 진우야. 깜짝. 혼자? 네, 저 혼자. 혼자 왔어? 네. 아니, 그러니까 좀 놀러 왔는데. 아, 근데 여기 그럼 민박집 손님으로 온 거야? 네, 저 지금 아, 손님으로 왔어요. 어, 잠깐만. 오. 근데 지금 우리 밥 먹고 있어가지고 아, 영업 안 하고 있어. 아, 영업 안 해? 어, 영업, 어, 시작하시면 돼. 아니, 근데 기회가 있어. 아, 너가 민박집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알바 뽑고 있거든. 아, 그래요? 민박집 알바로 들어올래? 그럼 같이 아. 밥 먹을 수 있어. 너가 지금 1번이야, 근데. 어. 알바. 어. 저 그럼 브레이크 타임으로 그냥 쉬고 있을까요? 아니, 아니, 같이 먹자. 아니, 그냥. 같이 먹자. 아, 지금 위에 올려놔줄게. 아, 진우가 어, 왔네? 아, 그래도 박수 한번 추가합시다. 첫 번째 손님. 멍이 났다. 고스나인의 진우가 왔습니다. 대한 형이 어버키운. 대한 형이 어버키운. 아, 잠깐만. 근데 둘이 맨날 연락하는데 온다고 얘기 안 한 거지, 그러면? 네.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태현 형은 속이면 안 되지. 비밀로 와야 되니까. 잘했어, 잘했어. 잘 속였으니까 근데... 소라도 먹어. 어? 감사합니다. 그 너의 그 요구사항은 그 혹시 뭐였어, 진우야? 저 산책하기요, 거기. 아, 산책하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짜게 돼가지고 진짜. 뭐라는 얘기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먹어, 진우야. 어, 일단 먹어, 진우야. 말고. 지금 일찍 왔네. 그러니까. 난 이거 괜찮아? 다 잘리는 거 보면 맛있는데? 아, 멋있는데? 잘 먹어. 뭐 민박집 되게 크네요. 그치? 우리 숙소야, 이상원. 잘 곳 많아. 아, 근데 아, 보여줄 거 진짜 많은데, 진우야. 어디요? 너, 근처에? 아니, 우리 사실 처음 왔을 때 네. 왕관도 씌워주고 또 우리 아시안이 그 어? 준비한 오프닝 쇼가 있거든, 원래. 네. 아, 그걸 못했다. 지금이라도 할? 먹고 해도 되지, 뭐. 놀아줄게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우리 목표. 이게 근데 몇 시에 오는 줄을 모르겠네, 맞아. 아, 지금 더 오는 거예요, 사람들? 더 올 것 같아요. 배너의 민박인 거야? 여기 너무 거짓말 많이 쳐가지고. 어, 어, 여기서 놀고 싶어. 배너의 민박? 어이, 브라더! 어, 야, 또 왔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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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준비해, 준비해. 잠깐, 야, 야,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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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준비해.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쟤네는 그 오프닝 쇼가 있어가지고. 오프닝 쇼요? 춤추는 거예요?
와 진짜 좋다. 아니 왜 이런 좋은 곳을 어제부터 우리만 빼고 있어? 레드 카페 레드. 저거 따라와. 진아. 코코도. 아 야. 아, 일단 시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오셨습니까? 지금 킹 좋으십니까? 아, 킹이에요? 네, 킹입니다. 자, 자기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죠? 힘들었어요. 소주꿈을 버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원래 아, 맞습니다. 근데 저 둘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죠? 아, 저 둘은 제가 제 이번에 또 지금 민박집도 오신 손님이어가지고. 아. 네, 수영하고 싶어요. 아, 수영하고 싶어? 네. 진짜? 네. 해도 돼. 수영 복 있어? 갖고 왔어요. 아, 진짜? 여기 근데 좋지 않아도 돼. 그니까 되게 초록초록해서 눈이 좋아지는 것 같고 해남에 온 것 같아. 근데 쟤는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감흥이 없어? 어, 그렇게 반갑진 않다. 일단은 제가 간단히 오프닝 쇼를 준비했는데 네. 마술인가요? 네, 마술을 간단히 준비했거든요. 우와. 막 비둘기 나오는 지금 그럼 이건 뭐예요? 일단은 갖고 계신 현금이나 카드 같은 거 먼저 넣어주시면. 아, 저는 네. 저는 카드가 아니라 네. 람사인데 아, 폰도 좋아요. 네, 해남 좋고. 저 네. 각을. 아, 아무나 좋습니다. 아, 무거워지는데. 이거를 제가 약간. 야, 이제 페메만 왔어. 오. 뭐야? 오. 어, 뭐야? 어? 어, 리코더 아니야? 어. 리코더 반박해요. 약간 허술하네. 나 이런 허술함이 좋아. 이거 영상 찍어도 돼요? 아니 산에서 이런 거 부르면 뱀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저거 지금 축하 파티예요? 어, 저거 너한테도 해줬어야 돼 우리가. 우와 짠다.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변혜경 박수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아니 근데 진우가 와 있네. 야 어디서 거짓말했어? 어, 미안해요. 안 온다며. 안 온다며. 셋이 온 거야? 와, 우리 빼고 이거 먹고 있었네. 밥 먹고 있었어 우리. 다 먹었어? 아니 근데 편하게 하고 오라 해서 편하게 하고 왔는데 왜 다들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우리 정도 편한 건데 우리 편 우리가 평소에 이래. 우리 잘 때도 이렇게 자. 어. 아, 진짜로. 처음 온 손님인데 서로 네. 잘 알고 있어. 오늘 같이 자야 되거든. 네. 원래 많은 분들 매체 많거든. 아. 그래 좀 싫어. 여기는 혼자 오셨어. 혼자 왔어. 그냥 오세요? 많이 친했으면 좋겠어. 친해지길 바라. 혼자 왔어 오늘. 아 여기 약간 게스트하우스. 어 게스트하우스 느낌이다. 어 저 빠지 갔다면서요. 근데 우리 빼고 갔더라고. 그러니까 어? 왜 빠지 갈 땐 안 부르고. 아 너네 안 왔잖아. 왜 어제 안 부르고 오늘 부른 거야? 올 줄도 몰랐는데. 재밌는 거 다 오. 야 오늘이 더 재밌을 거야. 혹시 너네가 그 왕관의 망토의 레드카펫 너네니 혹시? 요구사항 뭐였어? 모닥불 피우기. 아 너네 아, 꽤 낭만 있다. 소뚜껑 삼겹살. 아 그게 너야? 그러면 도대체 그 왕처럼 뭐 한 누구야? 까다로운 사람 누구야? 아니 얘네 오고 나중에 뭐야 배추도 다른 멤버 또 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어 갑자기 그냥 전 멤버 막 나오고. 아 근데 그럼 또 주위에 또 온다는 사람 뭐 있었어? 아는 사람 중에? 연락하는 사람 중에 없어? 거기는 말해주겠다. 형, 내가 볼 때 형은 누가 올지만 기다리는 것 같아. 어? 아니, 아, 조조해. 갑자기 오잖아. 우리 갑자기 오면 아까처럼 말벌 아저씨처럼 우리 뛰어가야 돼. 아니 어쩐지 우리 오자마자 먹던 거 다 내려치고 나오더라고. 뭐 챙기고 자꾸. 근데 우리 오면은 네. 준비한 게 좀 많거든. 진짜요? 우리가 월컴 드링크를 네. 준비하긴 했거든. 우와. 진짜요? 우리 게스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웰컴 드링크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는데? 오 웰컴 드링크 같은 경우는 나 원샷 때리지. 너무 맛있는데? 맛있죠, 맛있죠. 진짜 진심으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한 잔 더? 리필 가능해요.
자, 웰컴 드링크 전달해 주세요. 네. 우와. 대용량이네. 딱 그 미숫가루 맛있죠? 오, 좋다 이거. 어때, 맛있죠? 우리 그 PC방에서 사 먹는 딱 그 미숫가루 맛있죠? 맞아요. 어때, 맛있죠? 응. 우리 그 PC 다 먹었으면 집 구경할래? 어, 네. 안 해? 엄청 넓은데? 되게 좋다. 되게 넓네요, 이 집이. 지금 여기 얼마나 있었어요? 우리 어제랑 오늘 이틀째. 아, 우와. 우와, 우유가 왜 이렇게 많아? 아, 미숫가루. 저걸로 미숫가루 만들었거든. 아니, 여섯 팩을 썼어요? 우와, 진짜 좋네. 노래방도 있네, 노래방 기계. 다 있을 거 다 있네요. 이거는 뭐야? 그거 하루 있나? 우와. 우와, 망고도 있어, 망고. 냉장고부터 열어보네. 어제 사다 놓은 망고 수박도 있어. 이따 망고 수박. 망고 수박? 망고 수박 먹자. 정말. 그래서 원래는 이거 계곡 가가지고 넣어놓고 먹으려고 했거든. 좋다 좋다. 계곡 가서 먹읍시다. 좋다 좋다. 아, 여기가 손님방이구나. 여기서 저희 자는 거예요? 뭐 여기서 자도 되고. 근데 벌레 꽤 많네요, 형. 이게 잘 자연의 묘미. 맞아 여기. 되게. 이색적이다. 여기서는 친해져야 돼, 벌레들이랑. 그냥 친해지는 게 정답이군요. 응. 내가 불도 조개. 아, 근데 이따가 캠프파이어도 해줘야 되고. 조개 안 먹어? 아니, 우리 애들 장작 폐기 한번 시켜볼까? 좋다. 근데 나 잘 수 있을까? 네. 그러게.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밥 먹었으니까 소화해야죠, 여러분들? 네, 저희 뭐 하나요? 할 게 많아. 아니, 우리 애들 장작 폐기 한번 시켜볼까? 좋다. 캠프파이어도 해줘야 되고. 아까 족구공 있던데? 그럼 수영장에서 족구해. 여기도 있거든? 여기 왼쪽 관역. 나 써볼래. 어? 다 있어, 저기 관역하고 다 있어. 우와. 준비, 장전. 탱탱탱탱. 그래, 보여줄게. 잘해? 맞았다. 가운데 맞았다? 가운데 아니, 맞춰볼게, 아니. 이제. 가운데 아니야. 이제 0점 다 맞춰. 이게 휜다. 바람 때문에 휜다. 바람이 안 부는데 뭔 소리야? 바람이 분다, 이게. 어디 맞았어? 진짜 완전 밖에 맞았어. 왜? 진짜로? 나 3번 하자, 이렇게. 나 어디 맞았나? 아니, 왜 이걸 못하지? 근데 이런 건 진짜, 이런 건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써야 되거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되는 건가? 해봐, 아니, 해봐. 여기랑 같이 봐야 돼. 일단 해봐, 일단. 여기랑. 여기랑 같이. 일단 그냥 편하게 해. 조마조마했다. 그 종이 맞췄네. 종이 맞췄네. 근데 나 못하겠어. 혼나갈 것 같다, 맞췄네. 고은이 형 몇 번 만에 당했어요? 고은이 형 나 네다섯 번 내려쳤어. 네다섯 번? 내가 보여줄게요, 형. 몇 번 만에? 한 두 번? 이렇게 내리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딱 넣어다. 잘 나오지 않죠, 형? 어? 오케이. 쉽네. 너 뭐야? 좀 쉬운데, 형? 다음에 못 한다면서요. 뭐야? 쉬운데요? 야! 돌쇠가 여기 있었네! 야, 내가 한번 해볼게. 근데 어렵다, 이거. 나도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잘해. 근데 그러니까. 여기 진짜 좋다. 날씨가 지금
너네 뭐 할 거야? 정해봐. 아니 뭐 수영 해도 되고 족구 해도 되고. 아 진짜?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지는 뭐 하고 싶은 거 저 있어? 지금 두 저도 너무 좋아요. 아 두 다 너무 좋아? 네 족구도 저 너무 좋아요. 어? 물에서 피고 왔대 이걸로? 좋아. 가자 옷 갈아입어. 옷 갈아입으러 가자. 뻔바. 아 진짜 입수야? 네. 그래? 진짜로? 배구 얘기. 진짜 입수. 아 배구?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이런 데 알고 보니까 진우만 확대해서 진우가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안 나와. 오케이, 놀자! 우! 여기 우리 시그니처 수영장. 근데 여기 수영장 이용료가 1인당 38,000원이라고. 38,000원 아니고 38억원. 3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일단은 고객님들 원하셨던 그 수영장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진행하기 전에 저희 지금 알바생 공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원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랜덤으로 뽑으려고 하고. 아 저는 솔직히 싫어온 거라서. 아 싫어온 거? 네. 한결로 패스. 저는 비누빵을 불러온 아, 거예요. 비누빵을 오케이. 네. 진우는? 저 옆집 사람이에요. 그 유준이? 아 저는 뭐 좋아요 다. 어? 아 진짜? 어 저 근데 알바생은 무슨 역할 하나요? 알바생은 이제 우리랑 같이 허드렛네. 그냥 남녀의 대사. 어. 그치. 아 유준이 한번 할래? 유준이 당첨. 그 우리랑 같이 이제 여기 우리 오신 손님들한테 네. 대접을 또 해드려야 돼. 네 대접해드리면 되죠. 대접할까요? 너가 대접하니? 어, 그럼 유준이가 알바생으로? 당첨? 어. 오케이. 유준이 유준이까지 알바생 당첨됐습니다. 그냥 계약서부터 쓰자. 계약서, 정식 계약서 쓰고 하는 거죠. 어, 그치. 들어갈 사람 있어요? 여기야. 야! Do you wanna love me? Cause I wanna love you.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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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광고에 한 장면 찍어 드릴게요. 비가 오는 날에. 자,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나 찍어줘, 성구가. 필름 카메라로. 저기요, 저희 빈박 찍는 거 할 수 있어요. 알바생 들어오세요. 근데 되게 요염하시다. 되게 요염하시거든요. 야 뭐야 화보야 뭐야 아 1대0 진우이 진우이 아 잠깐 2대1인 거야? 태한 형이랑 2대1인 거야? 태한 형 뭐야 할 거야 같이? 어? 2대2 어 2대2 2대2 한 판? 2대2 2대2? 어 2대2 렛츠고 피고 시작! 오케이 오, 오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오! 이걸! 제대로 한번 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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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훈 선수 날쌔요! 아, 날쌔! 바로 이어지는 공격! 오! 이태현 선수, 어떤 공격을 하실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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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간다! 아웃입니다. 아웃. 네, 자기야 나갑니다. 어 이러면 약간 너네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지금. 비구한 결키. 비구한 결키. 비구한 결키. 엄마. 다음. 해볼래? 다음.
다음 노랭이. 야 노랭이. 노랭이 노랭이. 아 노랑이들 때리 킹킹박다 그러면. 어 그럴까? 세 명인데. 3대 3. 오케이. 네, 저는 수구 제1대회 MT를 맡은 혜성 유진입니다. 와. 와. 오케이. 자 여기 팀명 뭐예요? 하나 둘 셋 금쪽 금쪽. 기선제 앞에 했지 내가. 와. 자 이쪽 팀명 뭐예요? 이쪽 팀명 진우는 우리가 지킨다. 누가 형들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들 역시 아니, 역시 역시 뭐 걸고 갈까? 어? 뭐 걸고 갈까? 어? 벌칙 같은 거?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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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설거지? 괜찮겠어? 나머지 세 분은 그냥 원래 하는 걸로 하고. 어, 그래 정확히 던져줘야 돼. 바로 할게. 저 위로 할게. 어. 유진이가 레디 스타트하면 게임 시작하는 걸로. 어. 시작. 유진이 화이팅! 안돼! 야 이거 우리 거 안돼! 후지! 후퇴! 야 잘했어! 나이스! 야 영수 잘했다! 너 갖고 온 거야 이거! 영수야 미안해! 영수야 미안해! 페이크 쓸 것 같은데 쟤? 이태원! 이태원!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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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 오늘 아시안 쉬어야 될 것 같은데. 피크닉 타임 다음 화는 바로 여기 눌러주세요. 눌러.